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은 내일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1도, 영덕과 포항 24도, 경주는 25도로 경주와 영덕은 오늘보다 2도 정도 낮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아침 기온은 16에서 18도, 한낮 기온은 20에서 21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개장했습니다. 다른 24개 해수욕장도 순차적으로 개장할 계획인데 자갈밭으로 변한 월포 해수욕장의 유실된 백사장도 복원됐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190만 명의 피서객이 찾은 도심 속 해수욕장으로 인기를 끈 영일대 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바다에는 수영 가능을 의미하는 노란색과 위험을 나타낸 빨간색의 부표가 띄워졌고 구조대도 모터보트로 인명구조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성급한 피서객은 바닷물 속으로 첨벙 뛰어들었습니다. 물도 별로 차갑지도 않고 딱 좋았고 물도 깨끗하고 정말 수심도 딱 알맞아서 만족스러운 수영했습니다. 바다 시청에는 안전관리자와 해경, 보건소 직원이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시군은 편의와 놀이시설을 보강하고 다양한 축제로 피서객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영일대 해수욕장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모래설매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월포 해수욕장에는 해수욕을 하고 바로 샤워를 할 수 있는 코인 샤워기를 설치해서. 지난해 태풍으로 모래가 유실돼 자갈밭이 된 월포 해수욕장에도 2억 원을 들인 결과 유실된 백사장이 복원됐습니다. 또 바다 시청과 화장실 등을 보수하고 있는데 오는 15일까지 개장 준비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영일대를 제외한 포항 지역 나머지 5개 해수욕장은 오는 25일 개장하고 경주시와 영덕군 울진군의 19개 해수욕장은 다음 달 15일 개장해 8월 22일까지 운영됩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올해는 인명구조 장비를 보강하는 등 안전 예산을 20% 늘렸습니다. 또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지난해와 비슷한 520만 명의 피서객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설린병원 회생환을 놓고 인산의료재단 채권자협의회와 직원들이 심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회생의 진통이 우려됩니다. 인산의료재단 채권자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은성의료재단에서 채권자협의회와 한동대 배정한 변제 금액은 288억 원 가운데 3%인 8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설린병원에서 근무한 강모 원장이 100억 원을 투입할 경우 병원을 운영할 수 있고 채권액의 25%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설린병원과 설린의료원 직원들은 법원이 오는 13일 소집하는 관계인 집회에서 한동대에서만 회생안에 동의해주면 가결된다며 한동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포항시가 주거 환경 등을 이유로 상업지역에 있는 예식장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을 해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주식회사 백년가약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해도동 목화컨벤션 구 목화예식장의 용도 변경 불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심에서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거지와 인접해 있고 또 110m의 초등학교가 있어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식회사 백년가약이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포스코가 포항 상공회의소를 통해 결정하는 외주 파트너사 대표자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주사 대표는 외주사 임원으로 2, 3년간 경력을 쌓은 뒤 선임되고 기간은 4년에서 최대 6년이며 후보 선임은 포항상의회장을 위원장으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포항상의가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선정합니다.
현재 포스코 외주 파트너사 57곳 가운데 지역의 추천 회사는 4곳이며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포항제철소 지원업체 장원의 후임 대표는 이달 중순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올해도 102헥타르의 밭 생산 재배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산된 밭은 지난 2011년부터 전량 황남빵에 공급되면서 농가와 생산업체 간의 상생 발전의 모범 사례로 꼽혀왔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올해 380여 농가를 대상으로 밭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 특산품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늘 경주시와 지역아동센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올해 39억 원을 들여 경주지역 60개 지역아동센터에 도서관 설치와 체험형 교육활동 지원, 차량 지원 등의 복지 인프라 구축 사업을 펴게 됩니다. 한편 한수원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12년부터 희망나래 도서관과 문화체험 지원 등 242건의 아동복지사업을 펼쳐왔습니다. 포항해경이 현충일 연휴 기간 동안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를 잇따라 적발했습니다. 지난 4일 영덕 대진해수욕장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보트를 탄 윤모 씨를 적발했고 그제 오전에는 포항 영일만에서 조종면허 없이 소형 고무보트를 운항한 조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무면허 운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53살 박모 씨와 종업원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업주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상원동의 한 건물을 PC방처럼 위장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업주와 환전상을 검거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400여만 원 등을 압수했습니다. 엄마의 취업 여부에 따라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에 반대해 경북 민간 어린이집 연합회와 경북 가정 어린이집 연합회가 경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 아동의 보육 시간을 줄여서 전업맘과 직장맘의 차별을 제도화하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도 기존보다 20% 삭감해 어린이집이 폐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보육 예산 절감을 위한 꼼수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을 예고한 맞춤형 보육은 직장맘은 아이를 어린이집에 12시간까지 맡길 수 있지만 전업주부는 6시간까지만 맡길 수 있도록 제한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울릉도까지 최단 거리 노선인 후포 울릉간 여객선이 어제 2시간가량 늦게 출항한 것은 여객선 안전을 위한 검사 때문이라고 선사 측이 밝혔습니다. JH 페리 측은 시플라워호의 엔진 4개 가운데 1개가 시동을 걸 때 이상이 느껴져 후포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출항하려 했는데 포항에서 출발한 기술자들이 마침 연휴로 강구에서 교통이 정체되는 바람에 늦게 도착해 검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선사 측은 안전이 강조되는 추세여서 작은 이상도 점검을 하느라 빚어진 일이고 실제 검사에서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